저 아세요? 팬이었는데. 정말요? 네. 아~ 멋지잖아요. 저희 강특범 보면 별로 안 놀리시네요. 왜냐면 저는 그 뭐 대찬 인생도 저도 연예인 프로 많이 해서. 저 쾌도 남마 잘 봤어요. 네. 강유민 씨 그 권성동 의원하고 하는 거 봤어요. 마지막에 꽃 꽂고 네. 이렇게 테이프 치는 장면. 오늘 그렇게 센 질문을 안 드릴 거니까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저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1분에 한 네. 그래도 10표 이상씩 돼요. 뭐 어떻게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3분만 주세요. 아, 한 분만? 네. 알겠습니다. 네. 6.13 선거의 의미를 담아서 6개 질문을 드리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요. 13초 안에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십니까? 아, 네. 어, 그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야 우리 방송인이니까. 아, 방송인끼리. 네. 방송 한번 재밌게 만들어 네, 보실까요? 파이팅.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TV조선 활동하다 그만두고 출마하셨나요? 잘렸으니까.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동시에 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잘렸어요.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잘하신다. 네. 지금처럼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송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 탄천길을 정비해줘야 되고요. 탄천길 정비. 그다음에 문화원도 하나 제대로 없어요. 문화원? 그리고 교육. 이 부분이 교육?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많이 만들고 싶어요. 어린이집. 기가 막히시네. 방송인은 달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유승민 대표의 인재 영입 1호이십니다. 어떻게 영입되신 거예요?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네. 사회 보다가 그 상황에서 즉시 사회 너무 잘 본다고 네. 예, 우리 당으로 와서 일해달라. 그때 이제 방송에서 잘리고 끝! 박종진에게 안철수란? 안철수란 나와 함께 하는 동지다. 승리의 면류관을 같이 쓸 동지다. 자, 송파라는 지역명의 뜻은 뭐죠? 송파요? 네. 잠시는 알겠는데 송파... 안타깝... 아, 진짜 어렵다 저거. 강남 서초도 아니고. 송파울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송! 송이버섯처럼... 송이버섯처럼 영양가 있는 파! 파릇파릇 새싹처럼 미래가 있는 을! 을 어렵다. 을! 을 같은 동네. 을 같은 아니 동네. 아닌 을 같은 동네. 을 같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에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한 3분 됐잖아요. 네. 30명 값 주세요. 어떻게? 저기 지금 잠깐 여기 박종진 의원님이랑 얘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아니, 예. 네. 유권자 부킹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아, 아들이야.